3월 다섯째 주 소습의 선포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백전 1:19.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6:4-5.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영혼의 잘됨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삼 1:2.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백전 1:19.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6:4-5.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영혼의 잘됨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삼 1:2.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금주의 하가다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다섯 번 하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M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M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M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M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M6:13. 4월 3일 금요일 사순절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박해의 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니 미리 준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단을 끌어들일 것이고 성도들에게 주님을 부인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아 방탕하게 되고 진리의 길은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색은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이 편지가 전해질 당시 1세기 말 당시에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최고의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한 것도 부인했습니다. 육은 악하기에 성적 타락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이단의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지은 천사들을 무저갱 지옥에 던져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탄의 권세와 활동 범위를 하나님께서 제한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유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미혹할 수는 있죠. 속일 수는 있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단과 귀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셨던 분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 즉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건이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과 심판으로부터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경건을 유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과 심판에서 지킬 것이고 또 이단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래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본문 17절에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엠범방과 같은 추악한 죄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참여해서도 관심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이단의 쾌락주의 교리에 속아서 불의의 길을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베드로후서 2장 오늘 말씀은 이단과 그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와 이단의 미혹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슬람권 같은 데는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곳이 있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신앙의 자유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은 우리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사탄은 이단의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의 미혹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단의 모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전주 성과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현재는 핍박이라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단의 각종 미혹으로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믿음과 말씀을 배워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소금과 같은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구별된 경건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음란하고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